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여러분은 어떤 삶의 변화를 경험해 오셨나요? 오늘은 지난 50년 동안 변화하며 성장해 온 IT 핵심 개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API입니다. API는 약 50년 전 한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인터페이스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가정에서 교육을 받으며 집안의 문화와 생활 양식을 배우듯 초기 API도 운영체제 내부에서 파일, 메모리, 입출력 등 시스템 자원을 배우며 작은 세상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초기 API는 계산기에 비 파일을 저장할 때 운영체제의 저장 기능을 빌려 쓰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API는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합니다. 마치 사춘기를 맞은 아이가 급격히 성장하며 세상과 부딪히고 관계를 배우듯 웹 2.0 시대에 들어 API는 웹서버, 브라우저, 클라우드 서비스, 모바일 앱과 연결되며 급격한 확장기를 맞이했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맵스 같은 웹 API들이 등장하면서 API는 단순한 도구에서 플랫폼의 핵심 연결고리로 자리 잡았고 REST API, JSON, OS 같은 현대적 표준과 보안 기술이 성장의 뼈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앱에서 날씨를 확인하거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기능 등 앱이 직접 정보를 만들지 않아도 API가 데이터를 가져와 연결합니다. 이제 API는 청년기를 지나 성인이 된 단계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AWS, Azure, GCP, 모바일 앱, AI 서비스까지 모든 IT 시스템이 API를 통해 서로 연결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가져오고 서버에서 기능을 호출하며 AI 모델을 활용하는 현대 IT 생태계의 심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각 기능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가능하게 하여 개발 속도와 유연성을 극대화합니다. 쇼핑몰 앱 결제, 지도 앱의 실시간 교통 정보, AI 챗봇의 응답, 모든 것이 API 덕분에 가능해집니다. 사회에 나가 직업을 갖고 관계를 맺으며 영향력을 넓히는 성인처럼 API는 단순히 기능 연결 수준을 넘어 클라우드, AI, 서버리스 아키텍처, 데이터 스트리밍 등 다양한 IT 개념과 결합하며 디지털 세계의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IT 시스템은 API라는 인프라 위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API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보안 문제, 외부 서비스 의존, 데이터 통신 오류 등 현실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책임과 선택을 배우며 성장해야 하듯 API도 설계, 관리, 보안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그 힘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API는 단순한 기술 용어가 아닌 긴 시간 성장하여 현대 IT 생태계를 지탱하는 개념입니다. 앞으로도 AI, 클라우드 등 다양한 기술과 결합하며 디지털 세상을 이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IT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샤피디였습니다.